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움증권 리서치의 서상영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전히 협상의 난항을 우려한 뒤 이제 상승이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그 뒤로 뭐큰 변화 없이 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일단 뭐 백악관과의 합의에 실패 후에 하원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잠시 이렇게 상승을 좀 축소하기도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다우지수가 0.13%, 나스닥은 1.42%, S&P 500은 0.53%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1.56%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했고요.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쪽 제약 업종들이 밀렸고, 그다음에 산업재가 좀 밀렸습니다. 반면에 아마존, 넷플릭스, 뭐 여타 반도체 업종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보는 데 있어서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조금씩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은 미국 대선 불확실성보다는 당장 협상이 진행 중인 추가 부양책에 주목하는 경향들이 좀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전일 저녁에 원래 진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부양책 표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증시는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었죠. 시장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장한 협상 시간 늘더 확보하기 위한 표결 연기라는 발언에 주목을 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확대했다라고 백악관이 언급을 한 점도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 주 정부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협상의 난항을 표명해서 합의 가능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실제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또한 전일 매우 간격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상원에서의 통과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시 때부터 협상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백악관이 여기서 갑자기 또 발표를 하죠. 펠로시가 부양책 협상에서 진지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렸다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펠로시하고 백악관하고 서로 상대방의 협상 난항을 이끌고 있다 주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 백악관과의 합의에 실패했고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안, 그러니까 어제 원래 표결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뤄놨던 이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표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표결이 진행된다고 해서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미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이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봐야 되는 게, BBBY. 그러니까,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있는데요. 이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동일 점포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서 무려 이제 89%나 급증을 해서 이러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 뭐 거의 35%, 36%나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오버스탁이라고 있어요. 오버스탁이라고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자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OSTK인데, 그렇죠. 서버, 저희 집이 좀 느려가지고, 이게 15%나 급등을 합니다. 이 오버스톡 같은 경우는, 웹풋이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에 추가를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존을 비롯해서 베스트바이,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매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월마트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는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3% 상승을 했고요. 시간에도 살짝 밀리고는 있는데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적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워크데이 같은 경우도 시티그룹이 견고한 실적에 대한 기대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자 전반적으로 서비스 나우를 비롯해서 이런 식으로 인투이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줌비디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올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백신 임상 참여자들 중에 일부가 두통, 피로, 고열 등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모더나가 1% 넘게 하락을 했고, 화이자도, 이게 화이자 쪽에서 한 2명, 모더나 쪽에서 3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존슨앤존스라든지 여타, 제약업종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진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백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늦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산업재가 좀 부진했고,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던 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살펴보면, 스타벅스는 분기 배당 때문에 좀 올랐고요. 니콜라가 최근 들어서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 전일에 21%나 폭등을 했다가 24% 뛰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30% 넘게 급등을 했다가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사기성 보고서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 다음에 또 대표가 성폭행 혐의까지 또 받으면서, 난리가 좀 났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발표한 이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TSLA.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급등한 이유는, 전반 3분기 실적에 대한,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하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3 가격을 중국산 배터리 장착을 이유로 해서, 약한8% 인하한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중국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 있는데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도 GM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GM은 왜 올랐냐면 오늘 이제 그 3분기 실적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는 13.5%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도 개선된 9.9%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월 판매에서 회복 신호가 있었다라고 언급한 점 때문에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고요. 대체적으로 거기다가 경제지표를 좀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87만 3천 건이나 예상치인 85만 건을 하위한 83만 7천 건을 기록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개선폭이 부진한 가운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ISM 제조업 지수 우리나라 수출과 영향이 가장 강한 신규 주문이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 56.0보다는 부진한 55.4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이 67.6보다도 크게 감소한 60.0으로 발표가 됐고요. 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63.3에서 61.0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46.4에서 49.6으로 제조업 고용이 견고함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또 하나 실적 발표한 게 뭐가 있었냐면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발표가 됐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소득 자체가 지난달 전월 대비 0.5% 증가해서 2.7% 감소로 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소비가 좀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아니, 그 전반적으로 소비 지출 자체가 1.5%에서 1.0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견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도 보면 0.4%에서 0.3으로 줄긴 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4% 예상에서 1.6%로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가 견고하게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국채금리의 상승도 이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OPEC의 산유량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3.7%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OPEC의 9월 산유량이 8월보다 하루 16만 배럴 증가했다는 공급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이 큰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역외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도 견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 환율 같은 경우는 그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나라 달러 환율 1결무 같은 경우는 1,163원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한 7월 정도, 아, 7원 정도 하락을 하는 등 워낙 강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외국인의 매수세라든지 주가 지수의 상승이 좀 이어졌을 텐데 쉬는 날이네요. 일단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핵심 PC 디플레이터가 전년 대비 1.6%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언택트와 관련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게 오늘 미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추가 부양책에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시장에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 또 내일 모레 주말까지도 관련된 흐름에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추석 특집 방송이 좀 나왔고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